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의 해방일지에서 염창이 역할을 맡은 이민규입니다. 연미정 역을 맡은 김지원입니다. 쿠시 역의 손석구. 염기정 역의 이혜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함께 틱틱퐁 게임. 틱톡붐. 틱톡붐 게임을 해볼 건데요. 게임 중간에 신나는 해방 타임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다들 해방감 느낄 준비 되셨나요? 됐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Let's go. 되게 귀여우시다. 어떡해. 이게 진짜 이렇게 빵 이렇게 터져요? 좋아. 감독님. 고추밥. 고구마밥. 이엘. 촬영 감독님. 김지원. 연천. 손석구. 고구마밥. 아니요. 아니요. 해주세요. 네. 해주세요. 아니 방금 걸린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 아니야. 걸린 거야, 걸린 거야. 내가 그냥 해달라고 했어. 아 진짜로? 저희는 되게 그 광활한 들에서 많이 촬영을 해서 나는 되게 시력도 좋아졌어. 초록색을 많이 봐서. 저는 파 껍질 까는 스킬이 좋아졌습니다. 밭일 많이 해서. 그렇죠. 이제 멘붕 다 잡아야지. 염토끼 정신 차리세요. 아 토끼야 지금? 고양이 고양이. 염고양이. 아 이거 생각보다 무섭다. 재밌습니다. 이엘이 나와요. 김지현이 나와요. 이민기가 나와요. 나의 아저씨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감독님의 엄청난 영상미. 손석구가 나옵니다. 장면과 착붙으로 맞아떨어지는 음악. 그림이 이뻐요. 가슴을 후벼 파는 대사. 모두가 해방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건 아니 이거는 잘했어. 잘했어. 아니 이건 아니 또 왜 이렇게 잘해?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민기야 화려하시네요. 삽시간에 화려해 주셨어요. 계획한 타이밍에 누르신 것 같아. 우린 좀 조용조용하게 했잖아. 나는 그랬어. 응? 다 같이 나올 때는 대부분 먹고 있어가지고. 작품상 최우수 작품상. 다 같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 같아서. 요술봉 괜찮겠어? 야 진짜. 어느 옆이요? 전달 받는 사람이요? 아. 뭐 빨리 한다고 좋은 거 아닌 것 같더라고. 예뻐요. 잘 생겼다. 귀여워요. 멋져요. 배려심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화려하고 예뻐요. 피부 좋아요. 눈이 커요. 빵 안 먹고. 빨리 쓰세요. 입술이 예뻐요. 말씀을 잘하세요. 아, 연기 진짜 잘하세요.
이야. 감사합니다. 이 손목일까요? 손목이 약간. 엄청 민망하네요, 이거. 귀여워. 근데 너는 그걸 해도 예쁘다, 지원아. 하나 드릴까요, 오빠? 그래. 나 안 웃겼어. 그래도 돼? 누나 이거 하나. 아, 그래? 고마워. 누나는 한 번씩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한 얘기, 삶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되게 멋있어요. 자기 뼈대가 정확히 서 있는 느낌이 있잖아. 멋진 누나. 멋지고 따뜻한.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민기는 얘기를 할수록 깊어요. 말 한마디도 섣불리 잘 이렇게 내뱉질 않는 것 같아요. 농담이라도. 그래서 대화를 하면 할수록 매력이 더 나오는 친구. 지원이는 뭐 빨리 고민하셨어야죠, 오빠. 진짜 그 배려심이 많고 연기도 뭐 최고입니다, 최고. 네, 손석구 배우님은 진중하면서도 유머러스하면서도 촬영할 때 되게 에너지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갔을 때 삽시간에 그 장면에 확 몰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주는. 아 맞아, 지원이가 그런 거를 진짜 잘 하더라고요. 너가 되게 집중을 잘하더라. 아 감사합니다. 아. 훈훈하게. 한 바퀴를 못 돌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네. 용감합니다. 착해요. 귀여워요. 순진해요. 순진해? 응. 폭이 깊어요. 난 술을 잘 마십니다. 아, 부모님을 잘 도와드려요. 같이 도와드려요. 자기를 잘 꾸며요, 오빠? 아, 나 걸린 것 같아. 회사 일 열심히 해요. 요리도 좀 해요. 전 말수가 적어요. 아? 회사 사람들이랑 잘 지내요. 아니! 임박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잘하네. 오빠 왜 여기서도 이렇게 영창이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신경 많이 썼어요. 저는 작가님의 그 글이 리얼하면서도 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한 글씨도 안 틀리고 대사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했어요, 이번에. 확실해? 봄이 오면 다른 사람도 있는 거? 추앙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있을 거라며. 저 같은 경우는 미정이라는 인물이 무채색의 세상에서 해방으로 점점 나아가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변화라던가 그런 과정을 좀 잘 그려내고 싶어서 감독님이랑 많은 대화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대사랑 상황이 있는 드라마지만 다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만은 다큐로 다가가고 싶어서 창희 역이 뭐 임기라는 연기자랑 잘 맞았다가 아니고 그냥 염창희처럼 보였으면 좋겠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아까 민기도 얘기했지만 다큐처럼 너무 현실 밀착의 드라마라 그걸 조금이라도 진짜로 안 느끼고 말을 하면 드러나버리는 대사들이어서 거기에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민기 걸리면 우리 옆에 같이 서주자. 그래, 우리 나눠서 해줄게. 왜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시작, 괴물. 내 이름은 김삼순 맞나? 제목이? 응. 빨리 하세요. 빨리. 어? 하세요. 삐삐삐 안 했는데 왜? 와,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고? 와. 저거 제목 뭐더라? 이 방향이 아니어서. 도시남녀의 사랑퍼. 아, 네, 그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났어. 아, 감사합니다. 뷰티 인사이드. 마이 아저씨. 저는
뭔가 있었을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요번엔 누나 일 확률이 지원아. 크다. 아, 네. 지원아? 응. 눈이 부시게. 눈이 부시게? Dear my friends. 아, 잠깐만. 그렇지. 도깨비. 어? 아이. 된 거냐? 2번? 네. 와, 갑자기? 아니, 그렇게 작전들을 쓰셔봤자. 네, 저도 괴물은 약간 반전의 반전을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고 도시남녀의 사랑법은 지연이가 나오는 거여서 무조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뷰티 인사이드 추천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염창이와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눈이 부시게는 저희 감독님께서 전에 연출을 하셨던 작품인데요. 아, 그거는 보셔야 돼요. 꼭 그냥 무조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해방일지 작가님이 쓰신 바로 전 작품 느낌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 우리 드라마랑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생각을 해내느라고 너무 옛날 드라마가 나와버렸는데 삼순이도 보시면 공감하실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많은 드라마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도깨비는 워낙들 많이들 봐주셨겠지만 그래도 또 보고 또 봐도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삼순한매도 같이. 나 알지? 네, 좋네. 와, 바로 일어나는 거 봐. 어, 여기 되게 마음이 편하네요. 아, 그래? 불편한데 여기는? 말만 되면 되죠. 아, 오케이. 아, 설명을 해야 된다는데? 어, 설명해야 된다. 이유 없이 막 뱉으면 안 되네. 피곤. 육묘? 어? 육묘? 아, 더위. 추위. 어, 걱정. 일상. 배부름. 현실. 아, 늦잠. 근심. 과식. 걱정. 눈 따가움. 그건 두 글자잖아. 두통. 두 글자. 두 글자라고 얘기했어? 언니 잘 어울려요. 오.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잘 어울려. 색깔이 아, 들고 있는 것까지 이런 기분이군요. 좋아. 네. 육묘라는 게 제가 고양이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고양이들 걱정 없이 좀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에 툭 튀어나왔네요. 저 그 추위를 엄청 많이 타진 않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지면 입이 얼어가지고 대사하기 좀 힘들잖아요. 고를 때 좀 벗어나고 싶다. 근심도 안 하면 좋으니까 해방되고 싶습니다. 저는 굶는 것보다 먹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배부름을 조금 덜 느꼈으면 좋겠다. 요즘 필리핀에서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요. 그래서 더위로 또 해방되고 싶어요. 저분들도 더워. 저분들 지금 엄청 더우셔. 춤 너무 열심히 추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아, 너 한 번도 안 걸렸다. 어? 어떻게? 한번 노려봐. 아, 가보자. 어, 가보자. 어. 쉽지 않을걸? 아, 나 이거 완전 불리해. 내가 이름을 몰라. 나의 해방일지 속 인물들의 뭐 하는 거야? 고민하는 아, 제가 시작했는데 거예요. 고민하는 네, 거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아. 염기정. 염재호. 염창희. 염미정. 지가 있나? 얼마나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지현아? 글씨! 야! 두한! 정훈! 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건 줬는데 안 받았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줬는데 누나가 이랬다. 이게 잘해 이제. 오빠 이제 잘해. 아니. 안 받은 게 아니라 줬는데 터졌어요. 미안해. 아 이게 작전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야 나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지나간다고 막 꽉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나는 동네 친구들만 해도 나오잖아. 많네 많으네. 정한이랑 두한이랑 예린이 있고. 됐어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야. 저는 그 촬영 초반부터 사실 그 얘기 많이 했잖아. 염창이를 되게 연기하고 싶었었어요. 너는 구씨 좀 원했었잖아. 성격이 저는 구씨랑 좀 되게 많이 달라요. 근데 염창이는 나는 너무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성격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서 되게 하고 싶었었던 캐릭터예요, 사실. 일단 뭐 닮았다기보다는 구씨 말이 없어서요. 저도 그렇게 막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창이가 말이 좀 많거든요. 형은 진짜 육상이랑 찰떡이에요. 이 원래 자기 혼자서 한계 도전하는 사람들이 고독한 면이 있잖아요. 주종목이 몇 미터예요? 800? 쉬자. 기정이가 저랑 제일 닮은 인물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저를 봐주 작품에서 봐주시기에는 되게 도도하고 시크하고 쿨하고 멋있고 되게 좋은 수식어들 많이 붙여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헐렁하고 허당하고 되게 푼수짓도 많이 하고 주접도 많이 떨고 뭐 말실수 뭐 행동실수 너무 많아서 기정이랑 제일 닮았어요. 저는 기정아 사랑해. 저도 나의 방일지 안에서는 미정이랑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새벽에 깨있고 그런 혼자만의 생각이 많고 내 성적이다? 약간 그런 부분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나 안 걸린다니까 난. 화이팅. 알려주세요 너 절대. 나 너 걸리게 한다. 할까요? 미안. 고양이. 재미있는 시나리오. 초콜릿. 스포츠. 촬영. 드라마. 영화, 넷플릭스, 잘 나오는 볼펜. 아! 고맙다. 결국 다 이렇게 되고 끝나네요. 저는 일단 뭐 살면서 이렇게 많이 당첨돼 본 게 처음이라 이 기운 쭉 몰아서 뭐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그냥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라도 한번 당첨되어서 이런 애 하나가 된 것 같아서 매우 언니 오빠의 귀염 포착한 모습을 직관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게임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네, 정말 혼이 쏙 빠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즐거웠고요. 저희 작품 나의 해방일지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